자, 지연이 D의 12, D의 12였다. E의 12. 전체 했던 긴글 요약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보이는 나는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habits 한번 써볼까요? habits. hey, habits의 뜻은 뭐예요? 습관. 습관.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을 습관 사람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름씨. 이름 씨를 문장 속에 쓸 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그게 셀수 있는지. 그럼 습관, habit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좋은 식습관들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좋은 식습관 갖고 있어요. 라는 표현은? I have a good eating habit. 그 다음에 너는 좋은 식습관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I have a good eating habit.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여기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나는 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I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럼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가요? I am have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시면 둔지, 더든지, 디든지도 말씀해 주셔야죠. 하다시 두. 그래서 나는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세 문장 중에서 틀린 거 빨리 고치세요. 지금 총 영어 문장 세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얼토당토함께 틀렸죠.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Do you? 넌데요? 너는 갖고 있니인데요? 너는 갖고 있니? 누가 너는 다 갖고 있니? 여기에 누가나 부분만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You have. 무슨 are you have입니까? Are you have는 나는 갖고 있다. I have.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 두. 니까 나는 안 갖고 있다. I don't have.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슨 are you have입니까? 갑자기 하다시 두에서 지 마음대로 비동사로 바꿉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자, 그러면 좋은 식습관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또 나는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나 나는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나 똑같죠? 그러면 나는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얘는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I have bad eating habits. 그래서 굿의 반대, 배드의 반대말은 굿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not을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두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I have not이야, I not have야, I don't have야. I don't hav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채소를 안 좋아하는 거 좋은 식습관이야, 나쁜 식습관이야? 나쁜 식습관. 그래서 난 채소를 안 좋아해요.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한번 써볼까요? V-E-G-A-T-A-P-L-E-S. 오케이. 그래서 vegetable 뜻이 뭐고? 채소. 무슨 씨? 어떤 사람은 채소 사람 이런 건가요? 이름씨. 이름씨인데 셀 수 있어 없어 채소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나는 채소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I like the vegetables. I like vegetables. 그 다음에 너는 채소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Do you like the vegetables?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Do you like vegetables? 했더니 대답이 No, I don't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on't 뒤에 생략했지만 No, I don't like vegetables 가 생략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채소를 안 좋아해요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거 안 좋아한대요.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캐럿 좀 써볼까요? C-A-R-R-O-T-S Onions. O M U S G R O O N S. 오케이. 그래서 carrots 당근, onion 양파, mushroom 버섯. 그래서 얘들 공통점은 다 무슨 씨인데? 이름 씨. 셀 수 있어요. 네, 여러 개를 지금 다 표현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네. 이 표현 영어로 뭐라고요?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Also, I don't like fish. I don't like fish. 그래서 fish의 뜻은 뭐고? 생선. 생선, 물고기란 뜻이고, 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얘 뜻이 지금 이거와 비슷한 뜻이다. 근데 fish는 셀 수 있는데 하나일 때와 여럿일 때 똑같은 스펠링을 사용한다. 이런 거 쓰지 않는다. fishes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also의 뜻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의 멋지시고요.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also I don't like fish. also I don't like fish. Also, I don't like fish. Okay. So,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Salmon, 한번 써볼까요? S-A-L-M-O-N. Other, 한번 써볼까요? O-T-H-E-R. I like salmon. I don't like other fish. 그래서 salmon 뜻은 뭐고? 셀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fish와 fish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 오케이, salmon에서 어떤 글자가 소리 안 나죠?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세. 여기까지 소리 세. 이 녀석은 그래서 합쳐서 salmon, salmon이 아니고 salmon.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뭐다?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Okay, 계속해서. Fast food. Fast food의 뜻은 뭐고? 즉석식품. 무슨 시? 이런 시. 셀수? 뭐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든지. Fast food. 셀수가 없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너는 무엇을 엄청 좋아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엄청 좋아하니? What do you love? What do you love? 그래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I love. Love의 뜻은 좋아하다. 엄청 좋아하다, 사랑하다.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인데 지금은 뭐가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 표현을 살짝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너는 엄청 좋아하니 하고 싶었다면? What do you like?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음식? What food? 너는 어떤 음식을 엄청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ove? What food do you love? I love fast food. 패스트 푸드는 헬시 푸드예요? 언헬시 푸드예요? 언헬시의 뜻은 건강에 좋지 않은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언헬시 푸드를 좋아하니까 goo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죠. I love fast food. 그래서 패스트 푸드의 종류가 나오네요. Okay, 그래서 햄버거 이름 치고 셀 수 있다. 프렌치 프라이 이름 치고 셀 수 있다. 피자 이름 치고 셀 수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Okay.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뭐라고요?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프런치입니까? 프렌치입니까? 프렌치. 무슨 자꾸 프런치래? 프렌치 프라이즈 써봐야 되겠다. French.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라고요? 프렌치. 프렌치. 프렌치가 코리언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러면 코리아하고 비슷한 건 뭐다? 읽어보세요. France. France. 이건 나라 이름. 이것도 나라 이름. 얘는 국가 어떤 시형?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French의 뜻은 세 가지 뭐? 프랑스의. 프랑스의. 프랑스에나 프랑스의나 프랑스의 음식이나 프랑스의 음식이나 프랑스어 프랑스 사람 그럼 코리안의 세 가지 뜻 한국인 한국어 한국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라 이름과 나라 이름을 어떤 시로 바꿨을 때 형태의 연결입니다. 오케이. 우리랑 맨날 싸우는 옆나라 바다 건너 나라 이름이 뭐예요? 재팬이죠. 그럼 얘의 형용사형은? 재패니즈. 그럼 재패니즈는 몇 가지 뜻? 일본의, 일본인, 일본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I like
또 프란치야? 네, 프란치. 또 프란치야? 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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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치 프라이즈 앤 피자.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예, 그래서 I like soft drink too. Like soft drink. 예, 어디 안 근데 틀렸는데요? 소프트 드링크 뜻은 뭐고? 셀수 근데 이렇게 쓰겠냐? 아? 어? 그러면 너는 어떤 음료를 좋아하니? 해볼까요? 너는 어떤 음료 좋아해? 소프트 드링크가 너는 어떤 음료를 좋아하니란 뜻이야? What soft drink do you like? 그래서 너는 어떤 음료 좋아하니? What drink do you What drink do you like? 네, 드링크의 뜻은 하다시의 뜻도 있고 이름시의 뜻도 있죠. 단어 할 때 쓸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드링크의 두 가지 뜻 뭐? 마시다 하고 음료. 지금은 무슨 뜻이야 드링크가? 음료. 그래서 어떤 음료? What drink? What drink? 오케이, 청량 음료. Soft drink. Soft drink. 그러니까 어떤 음식 좋아해? What food do you like? 어떤 색깔 좋아해? 어떤 음료 좋아해? What drink do you like? Okay. 계속해서 I like soft drinks too. Okay. 다음에 I may not be very healthy. Healthy 한번 써볼까요? H-E-A-L-T-H-Y. Okay. Healthy의 뜻은 건강? 그러면 health의 뜻은 건강. 건강 때문에 가는 곳. health club. health club은 콩글리시고 사실은. 여기 가죠. 뭐예요? gym. 체육관. gym. healthy의 뜻은 okay, healthy food가 뭐였어? healthy food 건강 음식이야? 건강에 주 건강한 음식이야? 건강한 음식. 무슨 시야 얘? 어떤 시? very healthy의 뜻은 매우 건강한 무슨 시 동아리? 어떤 시 동아리? 어떤 사람? 매우 건강한 사람. 어떤 음식? 매우 건강에 좋은 음식. very healthy food. Very healthy man. Okay.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그래서 be very healthy의 뜻은? 매우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그러면 나는 매우 건강하다 라는 표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나는 매우 건강합니다. I am very healthy. 그렇죠. 나는 매우 건강하다. I am very healthy.
I am very healthy. 나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 Okay. 여기에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 I'm very healthy.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나는 매우 건강하다. I am very healthy. 난 매우 건강하지 않다. I not very healthy. 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매우 건강하니? 그렇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지 않다, 누가 어떻니 만드는 방법은 하다식 두일 때랑 다르죠.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얘 뜻을 지금 뭐로 바꾸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양념을 좀 뿌려줘야 되겠죠? 뭐 어떤 느낌의 양념? 어떤 느낌의 양념? 바로 추측하는, 우리말로 뜻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의 양념을 뿌려줘야 되겠죠? 이런 뜻을 가진 양념은 바로 누구야? 메이죠. 그러면 나는 매우 건강할 수 있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I am very healthy 에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돼? 메이는 그러면 누가 뒤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원래 비동사였는데 갑자기 뭐로 바꿔야 돼? 양념시. 그렇죠. 세 번째 방법인 양념시를 써야 되겠죠. 양념시 쓸 때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떻게 와야 된다? 그렇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두 번째 조건 원래 모습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may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am은 뭐로 바뀐다? b. 그래서 나는 매우 건강할 수도 있다. I may be very healthy. 근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나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려니까 I may not be very healthy. 됐습니까? I may not be very healthy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얘 제발 빼먹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